이충우 여주시장은 11일 점동면 장안리에 위치한 방산용 2차전지 신소재 기업 그린너지 기공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이충우 여주시장을 비롯하여 김동현 경기도지사, 김규창 서광범 경기도의원, 정병관 여주시의회 의장과 여주시의회 의원은 물론 블랙마운틴 벤처스 박형수 대표, 그리드위즈 류준우 사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방성용 대표의 우주 그린너지 기공식을 다함께 축하했습니다. 우주 그린너지는 점동면 장안리 26,870제곱미터의 규모 부지에 2024년 12월까지 1천억 원을 투자해 약 8,400제곱미터 규모의 방위산업용 2차전지 신소재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192명의 고용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2017년 설립된 그린너지는 기존 2차전지와 달리 음극으로 사용되던 흑연을 리튬 티탄 산화물로 대체하는 2차전지 신소재를 개발한 업체로서 국가첨단 전략 산업 중 하나인 K배터리 신소재 기술 선도 기업으로 여주의 신소재 배터리 생산 시설을 설립하여 전동화로 전환이 필요한 중장비 및 선박 산업에 최적의 배터리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여주시의 미래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우주 그린너지의 기공식을 축하드리며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준비를 위해 노력해주신 방송용 대표 이하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이렇게 여주의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걸 알아주시고 어느 분이라도 오시면은 아주 맨발로 뛰어나가서 맞이하겠습니다. 앞으로 여주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하게 되고 공장을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지원 그리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2월 여주시는 경기도와 그린너지 투자 협약을 체결 후 시 투자유치 전담팀에서는 기업의 인허가 진행 상황 및 애로사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였으며 특히 기업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154kW 변전소를 여주시 내에 신설하기로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였으며 국유지 매입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를 직접 찾아가 협조를 구하는 등 그린너지가 여주시에 빠른 시일 내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또한 올해 4월에는 그린너지 유치에 그치지 않고 2차전지 협력기업 대상으로 경기도와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시 전략정책팀에서 협력업체 본사에 직접 방문하여 투자 홍보 및 기업 애로사항 청취 등 그린너지를 중심으로 2차전지 밸류체인을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여주시는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 2차전지, 전기차 등 신산업 유치를 통해 점동, 북내, 강천 일원의 산업단지 15개소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15개 산업단지에 약 70개의 기업이 입주하면 최소 1,500여 명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이충우 여주시장은 1년 만에 3천억이라는 투자 실적을 이끌어냈으며 규제 탓, 정책 탓이라며 스스로 포기하던 마음을 변화시켜 규제 속에서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최선의 방법을 마련하여 지역을 배려하고 기업을 존중하며 새로운 미래를 여는 여주시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직접 발로 뛰고 있습니다. 뉴스앤뉴스TV 배석환 기자입니다.